take any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2022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이곳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상윤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무빈, 박정환, 문정현, 여준석, 이두원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섰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주희정 감독이 지금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표승빈, 조민근, 김영준, 염재성, 송승환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섰습니다. 표승빈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죠. 대신 여준석 선수가 점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네.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공격권을 가져와주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펼쳐집니다. 1쿼터 출발을 알렸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요. 다시 한번 표승빈 치고 들어갔다가 자유투 라인에서 쏘는데요. 깔끔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곽에서 저런 빠르게 네, 골 밑에서 이렇게 가볍게 성공시키는 이두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어졌고요. 염재성 점퍼샷 2점. 올림을 통과하는군요. 네, 초반에 외곽슛이 잘 됐... 서서히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패스 이어주고요. 골밑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뛰어넣습니다. 네, 안쪽으로 연결 이어가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인 이후에 오른손 블록! 여준석 쪽입니다. 짧게 이어가주는데요. 골밑에서 이두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핸드원까지 외곽으로 패 빠졌고요. 그리고 여준석의 석점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찬스가 무산된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공격 곧바로 골밑까지 치고 들어오고 올려놨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자, 이두원 선수 이구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리바운드 따내주고요. 골밑에서 여준석 원앤덩크. 네. 와,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여준석 선수. 야, 그죠. 다시 한번 외곽 쪽 치고 들어갑니다. 네! 레이업 성공! 치고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막혔어요. 김영준이 씁니다. 네! 들어갑니다. 야, 우리 김영준 선수 오늘 득점은 외곽 쪽으로 넓게 돌리고 있고 치고 들어갑니다. 네! 레이업 성공! 효승빈입니다. 여준석 치고 들어갑니다. 여준석 돌면서 골밑까지 여준석 이렇게 뛰어넣습니다. 이 스피드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표승빈 이어받았습니다. 골밑에서 블록! 야, 패스가 좋았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곧바로 이어받고 이두원. 네. 자, 맥샷 성공.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와요. 슬리업 성공! 그렇죠. 제가 좀 처음에 얘기할 득점을 보여줬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치고 들어가면서 리버스 레이업. 네, 야, 여기서 좀 부상 있나 봐요. 아, 서문세찬 선수가 좀 살아나는 네,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속공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아, 저 부상이 좀 있나 봐요. 아, 자, 그리고 외곽에서 이렇게 속공을 해주겠습니다. 스크린 받고 있고요, 박성재. 외곽에서 쏩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양대는 이제 2쿼터 출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미들레인지 짧았습니다. 여준석 리바운드 따내줬고요. 골밑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힘도 좋네요. 네, 네, 파워도 뭐 상당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7점 차 미분의 바운드 패스 이어지고 다시 한번 박무빈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골밑 여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더블팀 바란스가 안 맞았어요. 네, 곧바로 네, 연계 이어가면서 빠른 공격 네,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여준석의 득점. 신지원 스크린 받고 자, 지금은 염재성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골밑에서 네,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송승환 선수요. 고려대학교가 역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준영 그리고 여준석, 여준석의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외곽슛도 네, 좋죠. 자, 형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여준석 선수가 또 석점을 성공시켜줍니다. 간격은 벌어지고 있고요. 자, 스크린 이후에 염재성 쏩니다. 네, 염재성도 응수합니다. 석점. 자, 일단은 석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양팀 선수들 다시 한번 이어봤고요. 박정환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45도 각도 석점 들어갑니다. 자, 지역방어에서는 외곽슛이 좀 찬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네. 김태훈의 석점까지 지역방어입니다. 네, 자, 라인 받고 이렇게 여준석이 또 한번
성공을 시킵니다. 네. 서문 세찬이 다행이고 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바우드 패스 이어 받았습니다. 여준영, 여준영 네. 포점 성공. 다시 한번 여기서 아, 볼 결국에는 또 고려대 쪽으로 넘어왔고 여준영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라가 나오니까 저렇게 패스를 할 때 저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오, 서문 세찬의 네.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 아, 네,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외곽으로 그리고 김선우 쏩니다. 네. 석점 성공.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바우드 파스 골밑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헤딩까지 네. 신주영의 득점까지 터집니다. 자 이제 양 팀의 3쿼터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자 한양대가 다시 한번 네. 외곽에서 쏩니다. 깔끔합니다. 와, 네, 좋아요. 고려대학교 공격 골밑 포스트업 여준영 벤치샷 네. 성공. 자 또 한번 불벌 됐고 바로 앞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네. 여준석 이렇게 또 한번 뛰어넣습니다. 자 저렇게 들어오면 스크린 이후에 방빈 치고 들어갑니다. 바우드 패스 골밑에서 여준석 원앤덩. 아 인유어 패스인가요 이게?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떠버렸던 여준석 선수 포효했습니다. 그 전에 방부빈의 패스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렇죠. 움직임 표승빈 여기서 더 내주면 안 되고요. 석점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패승빈 선수 득점해 주네요. 오랜만에 터진 한양대학교의 득점 골밑 이두원 팀인까지 네. 김주영 김주 들어갑니다. 짧게 연결 그리고 미들레이즈 점퍼 네, 들어갑니다. 들었어요. 신재원의 득점. 네, 신재원 선수도 저렇게 좀 미들슛이 좋거든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고 패스 이어가고 패스 네. 올려놨습니다. 저렇게 움직임도 좋고. 자, 네. 역습 김지영. 아. 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네.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신재원 선수 리바운드.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모습 바로 네, 패스 그렇죠. 골밑 올려놨습니다. 네. 자, 김태현 선수가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죠. 저런 타임.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공격. 바우드 패스 그리고 신주영 네. 올려놨습니다. 아 패스 좋았어요. 네. 네 안으로 잘 빠졌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 받고 표승빈 안쪽으로 그러면서 송승환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네. 김태환 다시 한번 속도 끌어올리면서 바우드 패스 외곽으로 빼졌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리바운드 트리까지. 네. 자 리바운드 그러면서 골밑 연결 네, 들어갑니다. 송승환. 네. 선수도 좀 게임을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오늘 좀 후반 쪽을 좀 책임을 지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한양대 역습 45도 각도 썹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김영준의 득점. 김영준 선수도 지금 찬스가 나면 슛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개인기가 네.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오, 바로 쳤습니다. 자 박성재가 바로 쳤고 박성재 네. 레이업 성공.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한양대입니다. 점차는 많이 나고 있지만 선수들이 또 이런 게임을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안 된 점, 잘 된 점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겁니다. 박성재가 가로채는 이후에 빠르게 또 속공까지 그 경기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너 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터집니다. 김재현. 코너 쪽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골밑 그러면서 네.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박준영 이제는 높이가 사라진 한양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갈지 봐야 되겠고요. 김영준이 씁니다. 석점 네. 성공 김영준. 아 지금 한양대는 김영준 선수를 좀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있고 네. 네. 플레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 골 밑에서 올려놓는 박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게 뿌려주고 골 밑 다시 네. 한번 오른손 레이업 성공. 좋았습니다. 네. 박준형의 연속 득점 또 안 들어가는데요. 네. 네. 야, 하지만 여기서 가로 쳤어요. 네. 자신 있게 던져야죠. 탑에서 네, 석점 들어갔어요. 성공. 드디어 터집니다. 네. 어, 네. 가로 쳤어요. 여기서 끝까지 경합. 야, 네, 던져냈어요. 그러면서 치고 네. 들어가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재영. 방금도 스텝. 베이스라인 부근. 돌면서 신지원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려놨는데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위험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김선우가 씁니다. 김선우 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냈고 이렇게 양 팀의 네.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91대 63. 고려대학교가 한양대학교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역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이제 남대부 전체 순위표 1위에 좀 랭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